난 심슨 이제부터 랩으로 모비즌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다 했으면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추가해 봅시다. 계정 추가는 유튜브, 트위치를 할 수 있고 RTMP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본인 인증을 하고 나서 24시간이 흘러야지 라이브가 가능하고, 트위치는 회원 가입하고 나면 바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RTMP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 곳에 스트링 키를 가지고 와야지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추가했다면 이제는 라이브 방송 준비를 해봅시다. 방송 목록에 방송 만들기를 눌러서 봅시다.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템플릿을 골라서 들어가거나, 나는 나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싶은 분은 새로운 방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힙하기 때문에 힙한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방송 제목을 입력하고 만들기를 눌러서 방송실로 들어갑시다. 기본적인 방송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에 맞춰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보이고요.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각 템플릿에 맞게 배경음악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다음 씬으로 넘어가면 스트림과 배너가 있습니다. 스트림은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화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트림에 넣을 수 있는 종류에는 카메라, 모바일 카메라, 마이크, 화면 공유, 가상 스트림, 비디오, 오디오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바일 카메라는 모바일 카메라를 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이크는 말 그대로 마이크를 넣을 수 있고, 화면 공유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상 스트림은 미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디오는 동영상 파일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고, 오디오는 오디오 파일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배너는 파란색 바인데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새로운 배너를 넣고 싶으면 오른쪽에 7번째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디자인 배너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원하는 걸 눌러서 쓰면 됩니다. 기본적인 방송 세팅이 끝났으니까 송출을 해야겠죠? 송출은 오른쪽 메뉴의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등록했던 유튜브나 트위치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트위치 채널 이름 옆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방송 제목, 방송 공개 설정, 아동용 설정, 방송 설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는 방송 제목이랑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송출하는 방법은 트위치나 유튜브 옆에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시키셨으면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을 누르면 녹화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송 시작을 하고 녹화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싶으면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면 방송이 종료됩니다. 모비즌과 함께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죠. 우리 모두 모비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시다.